시민 눈높이에 맞게 인천시 공무원들이 더 협치를 잘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대상점의 소통 수요가 어떤 모습일까? 속도는 느린 편입니다. 근데 이해하고 있습니다. 땅을 시음당하는 그런 법들이 있어요. 도시재개발법, 기획정사업법, 택지개발촉진법. 안을 재해결하는 방안을 모시고 있어요. 같은 것이고 그 기준이 똑같다 하더라도 나는 A, B, C, D 하는 안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변호가 돌아오고 있는 변호는 부서 간에 협력하고 또 협동하고 소통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서 작은 마을 만들기부터 큰 국가 간의 정책까지 관련 기관이나 또 이해자들이 같이 협동하고 그런 정책들을 풀어가는 모든 과정들이 협치라고 이렇게 이번 교육을 받은 우리 그 공직자들이 앞으로 주민들을 만날 때 이번 교육 과정들을 한번 되뇌이면서 주민의 목소리에도 경청하고 그리고 그 시정을 시민과 같이 결정하는 그런 자세로 그 일을 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